저는 지금 W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덱스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오는 2015년부터는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올 연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한편 소득의 80%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 경비로 인정했습니다. 이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반기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에 따라 그동안 원천징수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